모든이 나왔던을 포함한 명제예요. 자, 이게 뭐냐면 부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데 아마 뒤쪽에도. 자, 일단 볼게요. 명제 모든 x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는 전체하고 똑같다는 내용이고, 맞죠? 어떤 x에 대해서는 p이다는 만족하는 게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거든요. 다르게 얘기해 볼게요. 모든 홀수는 소수이다. 맞나? 모든 홀수는 소수이다. 틀렸죠? 뭐 어떤 거 있어요? 9, 15. 맞죠? 그럼 어떤 홀수는 홀수이다. 맞는 말이죠. 요 개념 잡아놓으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 개념입니다. 자, 그 개념이고, 그러니까 요거죠. 이거보다 이게 중요한 거야. 하나라도 맞는 게 있으면 참이고, 얘는 전부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거짓이 돼버린 겁니다. 맞죠? 금방 얘기했던 내용 맞죠? 우리 이미 내용으로 알고 있어요. 솔직히 이 내용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모든 x에 대하여 p이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하여 나 p이다인데, 이걸 초반에 헷갈려 합니다. 쌤 볼게요. 어떻게 쓰냐면, 애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쌤, 이거요. 내가 예로 봐줄게요. 우리 반에 모든 학생은 100점이다. 수학 점수가 100점이다. 됐나? 이거의 부정은요, 우리 반에 모든 학생은 수학 성적이 100점이 아니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틀린 말입니다. 생각 잘해야 돼. 모든 학생의 수학 성적이 100점이다의 부정은 아니다. 그 중에 100점이 아닌 애도 있습니다야. 어떠한 학생은 100점이 아닙니다입니다. 맞나요? 자, 모든이 나왔을 때그 식을 부정한다면 그 모든을 다 부정해줘야 돼요. 모든을 안 건드리고 뒤에 것만 부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모든도 부정해서 어떤으로 바꿔야 되고 p도 부정해서 나 p로 바꿔줘야 돼요. 알겠나? 모든 것에 대하여 뭐입니다의 부정은 어떤 것은 뭐가 아닙니다로 바꿔줘야 된다고. 쌤, 말투 이해 돼요? 어? 뭐, 명제는 아니지만, 우리 반 애들은 다 예쁘다의 부정은 다 못생겼다가 아니라고. 어떠한 애는 못생긴 애도 있다지. 무슨 말인지 이해 돼요, 지금? 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이나 모든에 해당하는 말에 부정을 붙이면 이 모든 거 어떤에 대해서 애들이 이 부정을 안 써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도 붙여줘야 된다, 이 말이야. 얘들도 바꿔집니다. 알겠죠? 봅니다. 자, 모든 집합. 뭐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때 다음 보기 중 참인 것을 골라라. 기억. 모든 x에 대하여 2x-1은 5보다 작대요.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기억. EX는 6보다 작으니까 X는 3보다 작대요. 자, 문제에서 모든이 나왔고, 모든 것에 대하여, 요 안에 있는 모든 놈은 3보다 작대요.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잖아. 아, 쌤, 이거 맞네. 이해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 요 안에 있는, 자, 니은부터 정리합시다.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는요,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2보다, 플러스 2보다 크답니다. 지금 선행이 덜돼 있는 수학상 파트 절대 부등식. 미안, 절대 부등식이 아니고, 부등식 파트가 덜돼 있는 사람, 헷갈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단, 내용은 다 잡아놔야 돼요. 이게 가장자리 사이가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X가 2보다 크다 하면, 맞죠? 절대값이 수학에서 기하학적 의미로 뭔지 압니까, 우리? 수학적 의미로 따지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거든요, 절대값이란 말이. 절대값 마이너스 1은 1이잖아, 맞지? 이 말은 마이너스 1과 원점과의 거리는 1입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값이 2보다 크다는 말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2보다 더큰 애들 묻는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더 왼쪽에 있거나 오른쪽, 2보다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나? 이해돼요? 자, 이렇게 나오고 어떠한 놈은 여기를 만족한다는 거잖아. 저 위에 어떠한 놈은 얘를 만족하는 놈이 있다, 이 말이잖아, 지금. 문제가, 맞지? 자, 만족하는 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저 위에 어떠한 놈이라도 얘를 만족하진 않아요. 따라서 얘는 틀린 말입니다. 요걸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디귿 봅니다. 어떠한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 얘 해가 지금 마이너스 2라고 2죠? 가장자리 값이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x는 2보다 크다죠. 자, 이거의 답이야. 어떠한 놈은 얘를 만족한대요. 여기 위에 있는 어떠한 놈은 얘를 만족합니까? 만족하는 놈이 한 마리 있죠. 누구? 마이너스 2. 됐나요? 리얼. 절대값 x는 x가 되어있죠. 맞지?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 게 양수이든 음수이든 얘는 그대로 양수로 나오잖아. 맞지? 얘는 양수 넣으면 양수 나오고 음수 넣으면 음수 나오죠. 맞지? 그럼 이거는 무조건 양수고 얘는 음수 아니면 양수거든요. 그럼 얘들 둘이 같아지려면 x는 무조건 뭐만 들어가야 돼? 양수면 들어가면 되죠. 이해됩니까? 절대값 x가 x와 같아지려면 x는 양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리얼은 x 이꼴 뭐다?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0도 상관은 없잖아. 맞지? 0 집어넣어도 0 나오고 1 집어넣어도 1 나오고 2 집어넣어도 2 나오거든. 좌우변이. 맞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달라지잖아. 맞지? 그래서 모든 놈들은 다 0보다 크거나 같다는데 이건 틀린 말이죠. 맞지? 음수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어떻게 돼야 돼요? 기억? 디귿됩니까?